아니 앉자마자 울면은 점을 봐줘야 되는데, 어? 아가 뭐가 그렇게 서럽니 그래, 어? 이게 말 들으니까 지금 눈물이 나. 뭐가 그렇게 외롭니, 어? 그냥 동떨어져서 나만 세상에 뚝 떨어져서 외톨이 되고 눈칫밥 먹고 있는 신세라 그래. 아니 16살짜리가 솔직히 나 16살짜리 점 보는 거 처음이야 지금. 어? 구독자분이 오셔서 이렇게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받아서 점을 봐주는 거지. 아마 전화해서 점 봐주세요라고 했으면 야 너 성인 돼서 와 이랬을 거야. 근데 이렇게 앉아서 마주 보니까 네 가슴에 너무 한이 많다. 16살짜리가 그렇게 한이 많아 뭐해? 어? 근데 또 그게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었어. 이렇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난 그냥 엄마, 엄마, 아빠 밑에서 태어난 쟤밖에 없는데 왜 내가 세상의 눈치를 봐야 되고 내가 내 가족들은 안에 품에 안기질 못하고 내가 왜 남의 눈치, 시선에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나 싶은 그런 서글픔이 있다라고 그래. 응? 대답을 해줘. 네. 어. 그래서 네가 지금 솔직히 이 나이에 진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아. 어? 내일은 친구랑 뭘 해서 뭘 놀까? 나는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고등학교를 갈까? 어? 뭐 누가 너는 연예인이 뭐가 좋니?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이런 대화들을 해야 될 때 나는 이제 성인이 되면 내가 뭘 잡고 살아야 되지? 내 줄기가 없어진 것 같아. 왜? 본인은 내 부모 복이 없어. 내 부모 복이 없노라. 안타깝다 얘야. 응? 네. 내 부모를 찾고자 딱 부모님을 먼산 바라보듯이 바라보면 저기도 가면 안 될 것 같고 여기도 가면 안 될 것 같고 괜히 눈치 보고 있는 형국이야. 어? 네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즉 본인이 내 부모 밑에서 살 수가 없노라. 내 부모와 이별수를 끼면서 내가 너무 일찌감치 어린 나이에 내 부모 곁을 떠났노라라고 지금 그래. 응? 네. 그러면서 지금 누구랑 살아요? 할머니, 할아버지? 할머니, 할아버지, 아빠. 아빠? 네. 근데 아빠는 같이 사시긴 하지만 그렇게 막 그렇게 끼고 도는 그런 아빠는 아니라고 난 보여진다. 네.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아버지니까 가장 노릇하느라 돈 버시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 갔다리 갔다리 하지 내 자손을 살갑게 끼고 도는 아빠는 못 되신다라고 그래. 응? 네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네.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어떻게 하고 저런 말을 어떻게 하니 이미 상처가 큰 아이한테 어? 잘못 얘기하면 이 무당 언니가 잘못 얘기를 하면 너가 그 말 듣고 혹여나 네가 세상 밖에 빛을 보지도 못했는데 사람들한테 어? 이렇게 대하는 게 어려워질까? 좀 피해 의식이 있지 않을까? 약간 그런 우려도 돼. 무슨 말인지 알아? 네. 응. 그래 내가 너한테 뭔 말을 해주니 얘야. 응? 내 아이 같아. 그냥. 내 자손 같이 느껴져. 네. 무슨 말이 아닌지 알아? 나도 너처럼 소가리하고 혼자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외로워하는 내 아들이 있어서 내 아들같이 너가 느껴진다는 뜻이에요. 근데 본인도 원래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다 한들 내 사주 자체가 빨리 내 부모를 떠나서 살아야 되지만 되는 아이야. 무슨 말인지 알아?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내가 이런 환경에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동생이 있거나 누가 내 형제가 있으면 너는 그 형제로 인해서 자매로 인해서 내가 조금 소외당해야 되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어. 네 맞아. 너 형제나 뭐 남매 있니? 네 남매 있어. 동생이야? 네. 근데 그 아이한테 내가 자꾸 밀려나듯이 보여. 네 맞아. 왜 걔는 성격이 되게 뭔가 밝거든. 그리고 너가 보기에는 걔 아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철없어 보이고 생각 없이 보이는 면이 되게 많아. 네. 근데 너는 애 늙은이야. 나는 이 행동을 할 때 할머니 눈치도 봐야 되고 할아버지 눈치도 봐야 되고 내 아버지 눈치도 봐야 되고 내 동생 눈치도 봐야 돼. 하물며 넌 네 자신 눈치도 봐.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. 어? 하면 안 되는데.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나로 인해서 터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
너무 주눅들고 네 밝은 성격 다 어디 갔냐 그래. 친구 얘 원래 이렇게 안 우울해하고 그랬죠 그 전에. 그래도 그나마 좀 밝은 친구였지. 네. 근데 지 성격 다 눌러버리고 다른 사람 딱 여기다 껴놓고 살고 있어 지금은. 네. 뭔가 모르는 불안증에 친구들한테 말도 못해. 야 내가 이런 환경에 있어서 나 힘들어. 어?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.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자랑거리도 아니라서 이 친구가 그나마도 친한 친구 몇한테만 알린 것 같고요. 그게 남들이 봤을 때 이 얘기를 들으면 나를 또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공포증도 생겼어 본인이. 그리고 자격지심도 생겼다라 그래. 응? 너 공부하고 싶어? 지금 하고 싶은 거 한 개도 없지? 있어요. 뭐? 요리요. 요리해 그럼. 잘 될지도 모르겠어요. 너 옛날에 당찼던 너 어디 갔어? 응? 너 자신감 뿜뿜이었잖아. 응? 그래 안 그래? 너 누구 말 안 들었어 원래. 어? 너 이제 와갖고 철들어갖고 여기 애늙은이 딱 하나 앉혀, 할머니 하나 앉혀놓고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러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애로 살 아이가 아니라고. 네. 그치? 네 맞아요. 얘 원래 되게 유머러스한 애야. 그래요? 어. 아이고. 아 왜 이렇게 웬 서글퍼서 마음 놓고 울 때가 없었거든. 얘기나 했어도 아, 지 속까지 다 끌어집어내지 못했거든. 애청도 못하면 고민이라고도 통화는 몇 번 했거든요. 그랬구나. 그랬구나. 아니 엄마랑 아빠랑 둘 다 나중에 결혼할 것 같아서 따로. 그니까 내가 했잖아. 아버지를 쳐다봐도 눈치 보이고 갈 수도 없고 어머니를 봐도 갈 수도 없고 그 말이 그 말인 거야. 왜 그냥 누가 나를 끼고 나 우리 어? 그 뭐야 동생과 지를 끝까지 책임져줄 수 있는 부모가 한 분이라도 있으면 얘 이런 병 안 생겨. 근데 내 부모를 봤을 때 그런 게 안 보이거든.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말을 내가 어떤 공수를 내서 네가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일어날 일도 아닌데 미리 걱정을 하고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해주겠니? 라고 얘기를 한 게 그 부분이 난 느껴져서 얘기를 한 거야. 네. 무슨 말인지 알아? 근데 살아보니까 너도 성인 되잖아?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부모님 인생이야. 넌 네 인생이야. 그치? 너 평생 너 엄마 아빠가 너 결혼하지 말고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아라고 하면 너 살 것 같니? 못해. 그치? 네. 그러면 그냥 너도 이제 많이 컸잖아? 16살이면? 그러면 부모님이 두 분이서 안 좋아서 헤어졌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. 하지만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헤어진 거야. 그러면 그걸 그냥 인정해주면 돼.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딴 여자 딴 남자 만나갖고 결혼해서 저쪽 가정을 꾸린다 한들 너네 엄마 아빠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절대. 네 그래서 그쵸?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 갖지 말고 너가 나중에 내 부모한테 원망이 생겼으면 어? 생겨서 내 부모가 미우면 너가 더 잘 살면 돼. 나는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진 못했지만 내가 나 혼자 힘으로 잘 컸어요. 저도 그러고 싶은데. 그치? 네.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. 네. 어, 근데 이런 환경에서도 저는 이 멋진 사람이 됐어요. 너 요리하고 싶다며.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야 요리는 하면 늘어. 네,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어. 그 대신에 그게 전문적으로 가서 뭐 해외 유학도 갔다 오고 뭐 이런 길로 갔다 오냐 아니면 그냥 음식점 찾아서 자기가 음식을 하냐 자격증 따서 아니면 자격증 없이 음식점 하는 분들도 있어. 그 퀄리티는 네가 쌓아가는 거야. 그치? 네. 그냥 환경이 뭐가 중요해. 환경 중요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마음의 인간에 대한 내 가족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네가 아직 그게 회복이 덜 되고 아직 극복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 뿐이지 네 인생에 그것 때문에 방해될 거 하나 없다 얘야. 무슨 말인지 알아? 네. 그리고 너 운 나쁘지도 않아. 아 진짜? 너 때문에 네 부모님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너 때문에 뭐 일어난 것도 없고요. 왜 그 피해의식에 쌓여있어? 응? 무슨 말인지 알아? 왜 네가 그런 생각을 해? 저도 나쁘지 않은데.
네가 나쁜 사람 같아? 아니 운이 나쁜 줄 알았어야지. 아 절대 아니야. 네가 운이 나빠서 내 부모님이 이런 일을 겪어갖고 내가 이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? 아니요. 그것까진 아니지? 네. 다 껴맞추지 마. 네. 너 생각도 많은 애다. 네.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질문에 질문 질문에 질문 이거 하지 마. 너 그러면 나중에 진짜 마음의 병 커져. 응? 네. 있잖니? 부모님, 양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도요, 행복하지 못하고 힘들게 크는 친구들 많아. 네. 그치? 네. 없다고 한들 매일 못 보는 것 뿐이지 너 그걸로 인해서 피해볼 거 없어. 친구들한테도 더 당당하게 밝게 지내고요. 네. 응? 너 하고 싶은 요리 처음에 취미로 많이 해. 그래서 네가 이게 진짜 요리사가 될 수 있을까요? 뭐 이런 거 있잖아. 저 호텔에서 근무하고 싶어요. 저 그거 될 수 있을까요? 그런 쪽으로 디테일하게 이제 네가 고민을 쌓아야 될 때야. 지금 그러면 그 고등학교 진학도 바뀌어질 수도 있고. 바뀌었어요. 그치? 네. 그러니까 그런 길로 열심히 찾아가면서 열심히 사면 돼. 우리 할머니가 그런다. 너 옛날에 자신감 되찾아. 그러면 너 네 꿈 이룰 수 있대. 어떻게 대처하는지 모르는데. 어떤 대처? 뭐 때문에 어떤 대처를 원하는 거야? 내가 봤을 때는 그 마음만 굳히면 전혀 방해될 거 없어. 공부를 못하니까 다가갈 수가 없어. 있잖아. 정말 이건 내가 그냥 해주고 싶은 말인데 네. 네가 요리사가 미친 듯이 하고 싶잖아? 그러면 그 실기 이런 거 있잖아. 실기 이런 거는 재밌지. 필기가 어렵다는 거잖아. 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얘 이름 모르고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? 못해. 네. 근데 네가 진짜 사랑하고 그 일을 막 하고 싶고 막 돌아버리겠잖아? 그럼 남이 안 시켜도 넌 이거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떤 공장에서 나오고 뭐 이거부터 약간 네가 궁금해서 파고들어야 돼. 근데 네가 그 마음이 안 섰더라면 네 가슴속에 요리사라는 꿈이 그냥 남들이 너 꿈 뭐야? 저요? 요리사요. 왜? 그냥 요리가 좋아요. 거기까지인 것 뿐이야. 근데 진짜 하고 싶은 애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? 제가 요리가 관심이 많아요. 저 요리도 잘하고요. 이런 뭐 양식 쪽에 있는데요. 사실은요. 저는 요리를 해줘서 남들이 나를 우러러 봐주고 막 먹으면서 맛있어요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행복해요. 그래서 요리를 하고 싶어요. 이게 돼야지 정말 네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. 근데 단순히 그 이유로 내가 공부를 못하는데요. 필기가 안 돼요. 너 그건 변명거리야. 무슨 말인지 알아? 내가 너를 선생님처럼 혼내는 게 아니라 네. 응? 자신감 얻으라고. 진짜 하고 싶으면 안 어려워해도 된다는 뜻이야. 무슨 말인지 알아? 하면 돼요, 그러면. 너 나중에 4, 5년 됐을 때 나 그 길로 못 갔어요. 나 공부 못해서 필기 못 붙었어요. 어떡하실 거예요? 따지러 와. 왜? 나 무당 계속 죽을 때까지 할 거거든. 상은 안 바꿀 거야. 네. 용궁선녀 부천에 그땐 지역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찾아. 그래서 따지러 와. 알았지? 네. 대신에 니도 그만큼 열심히 해줘야지. 오케이? 그래야죠. 그리고 니가 왜 갑자기 울었을까요는 그냥 너가 너무 힘들었던 감정을 아무리 친구한테 얘기했다 한들 니가 100% 털어놨겠니? 그리고 처음 보는 그냥 언니 같은 무당이 앉아갖고 몇 마디 탁 던졌는데 네 그 서러움이 갑자기 폭발해서 그런 거니까 이것도 놀랄 필요 없어요.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냥 이런 데 와갖고 울고 편안히 네가 집에 가면 난 오히려 고마운 거야. 그로 인해서 네가 여기서 눈물 흘린 인해서 네 인생이 조금 바뀌고 변화가 있다면 난 그걸로 되게 고맙거든?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. 멀리서 왔다며. 알았지?